요즘 인문학이 정말 열풍입니다. 네. 오죽하면 초등학교 독서 교실에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인문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인문학을 보다 생활에 가깝게 또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의 양효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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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360도와 함께 하신다면 인문학이 아주 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겁니다. 네. 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문 360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네요. 인문 360도는 인문 정신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인문 360도, 그 360도라는 말의 뜻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여러 방향,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에 대한 생각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문적 시선을 제공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인문적인 시선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문 프로그램, 뭐 인문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이트가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네, 처음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인문 360도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 사회가 사실 최근에 그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죠. 근데 반면에 정신적으로 더욱 각박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과 지혜를 제공하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그 열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인문 활동이 사실상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가 그렇죠. 되거나 또 일회성이고 또 수도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지역적 소외에 좀 소외된 그런 주민들이 사실상 인문학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풍부한 인문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인문 360도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문 360도가 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은 아닌가 비유네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인문학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인문 360도는 인문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제 담론을 다루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일상적 삶에서 쉽게 일상에 스며드는 인문, 잊고 있던 삶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고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인문 360도가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제 일상에도 좀 인문학의 그 깊이가 좀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방송 듭니다. 이후에 바로 인문 360도 한번 긁혀보세요. 홈페이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문 360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보시는 바처럼 본 웹사이트의 메인 테마는 각도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각, 날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슬로건처럼 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문 360도는 3개월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인문 1쪽에서는 이제 분기별 주제와 본 웹사이트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플러스는 주제와 느슨하게 연계된 명사들과 일반인의 칼럼 코너인데요. 삶에 대해 읽고 걸으며 생각하고 노는 일상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문 이야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플러스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인문 예술 콘서트 오늘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15분으로 축약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문 360도 공식 기자단 인문쟁이들이 취재한 전국의 인문 활동 탐방 취재기가 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링크로 넘어가면 인문과 관련된 각종 사이트, 미디어 등을 소개하는 코너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도는
그 밖에 약간 다른 생각들을 네. 담아보고자 만들어진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소개해 예, 주셨는데 예. 네. 흥미를 끄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내용 중에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이라고 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인문 문화예술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들려주는 노래나 연주 또는 퍼포먼스와 함께 그분들이 살아오신 인생 역정과 삶의 철학들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네. 인문과 예술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아, 토크 예. 콘서트군요. 예, 화면을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의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 연극배우 박정자 선생님, 현대무용가 안은미 씨 등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6년에도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계속됩니다. 강연은 격주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울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에서 전성 무료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개최된 인문예술 콘서트는 촬영 편집을 거쳐 저희 인문 360도 홈페이지의 사람 플러스 코너에서 영상으로 소개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앞서서 이렇게 인문예술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멘토와 멘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네. 그거랑 이 콘서트랑은 다른 맥락인가요? 그 인문 정신문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또 중요한 사업이 예. 지금 말씀하신 인생 나눔 교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선배 세대와 젊은 세대가 만나서 인생의 깊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인문 예술 콘서트와 아까 소개한 이제 인문 360도 같은 게 이제 개별적 접근이라면 인생 나눔 교실은 멘토와 멘티가 여러 차례 만나서 깊이 있는 교감을 통해서 인문적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는 멘토 250명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군 장병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0명 정도를 이제 만나서 상호 성장하고 응원하는 그런 2,000회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명예 멘토분들이 이제 사회 명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박정자 선생님이라든가 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멘토로서 참여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인문 예술 콘서트 경우에는 이제 인문 360도 홈페이지를 예.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인생 나눔 교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둘 다 예. 이제 참여하시면 더 많은 예. 것들을 풍성하게 얻으실 수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보면서 팔도라는 코너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인문쟁이가 들려주는 그런 정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예. 팔도는 이제 인문 360도 도에 공식 기자단이 있습니다. 인문쟁이라고. 아, 그렇군요. 예, 그 인문쟁이가 이제 인문 공동체와 인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공간과 활동을 알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전국에서 어떤 인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재미있고 이야기가 있는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전국의 인문 활동을 모으는 작업은 이제 일반 독자들에게도 좋은 안내가 될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인문 활동을 하는 인문 활동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인문학의 중요성이 큽니다. 모든 학문의 뭐 기본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또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니까 참 중요한데요. 앞으로 인문학의 확산을 위해서 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뭐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제가 인문학을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새로운 희망 찾기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뜨거운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 2016년에 인생 나눔 교실을 좀 더 확장해서 예. 올해 2000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전국에 걸쳐서 2,500회의 멘토링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멘티그룹 대상 범위도
뭐 군장병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외에 탈북청소년 같은 이제 소외 계층으로 점점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 360도 역시 좀 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양방향 소통을 좀 강화해서 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인문,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인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학문,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인문학을 즐기는 그날까지 인문 360도 그리고 인생 나눔 교실의 어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